안녕하세요, 공돌이 용달입니다. 최근에 한 구독자분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. 텐세그리티 실험해주세요. 최근에 봤는데 너무 신기해서 궁금해요. 일단 텐세그리티라는 용어를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고,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. 이게 과연 뭘까? 근데 막 공중에 떠있는 구조물들이 막 나오더라고요. 특히 막 이거 보세요. 진짜 공중에 떠있잖아요.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실이 달려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실이 매달려 있는 것만 봐도 이게 약간 되게 신기해요. 어떻게 이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건지.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요즘 이게 유행인데, 뭐 중력을 거스르는 구조물 또는 뭐 공중 부양하는 구조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이게 진짠지 아니면 가짠지 직접 똑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.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뭔가 공중 부양하는 것처럼 만들어진다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더 물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어쨌든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재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. 먼저 실, 칼, 송곳, 본드와 글루건, 나무 막대기. 얘 되게 싸더라고요. 40개에 1,000원인가? 엄청 쌉니다. 그리고 자, 일단 재료는 집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러면은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삼각형 모양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. 위 하나 이렇게 떠 있게 하고 바닥에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두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총 6개의 막대가 필요합니다. 와,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될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구조물 두 개를 만들었고,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렇게만 만들면 끝인데요? 야, 너무 쉽다 이거. 아, 금방 만들겠네. 이제 얘를 일단 좀 잘라야 될 것 같아. 이렇게 그대로 하면은 너무 커가지고. 자, 이렇게 두 개를 잘랐고, 이제 이 친구 여기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여러분 똑같진 않지만 이런 모양 두 개를 만들어주면은 거의 한 이제 80%는 완성이 된 거예요. 네, 이렇게 구조를 띄울 건데요. 실을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요. 네, 여러분 드디어 네, 다 연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끝에 실 하나, 여기도 실 하나, 여기도 실 하나, 그리고 가운데도 연결을 했어요. 이렇게 실을. 근데 손으로 이렇게 놔두면은 안 됩니다. 안 돼요. 근데 이 가운데 실이 지금 너무 긴 것 같아요. 얘를 한번 줄여 볼게요. 가운데 실을 이렇게. 네,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네, 공중에 이렇게 구조물이 뜨긴 하는데, 이렇게 뭔가 막 휘어진 실들이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세 개의 실의 길이를 잘 못 맞췄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제가 실을 한 번 더 당겨 볼게요. 여러분 보십니까? 야, 진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. 와, 이거 실이 교묘하게 여기가 가운데가 잘 안 보여가지고 진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구조물이 네, 완성이 됐습니다. 보시면 가운데 네, 이렇게 실이 하나 있는 거고요. 이 세 개의 실을 똑같은 길이로 자르는 게 좀 힘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균형이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되게 신기합니다. 와, 뭐야 이거. 네, 여러분 이 구조물이 특이한 게 단순히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에다가 뭐 올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다가 물건들을 올려 볼 거예요.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. 첫 번째, 따단, 바로 꽃등심 포스트잇입니다. 작년 과학 축제 때 한 팬분께서 주신 꽃등심 포스트잇인데 굉장히 가벼워요. 몇 그램 안 될 거예요. 올려 볼게요. 오, 뭐가 올라갑니다. 마치 공중에 막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니죠. 네, 여러분 2단계는 안경 닦기입니다. 안경 닦기를 여기 위에다 한번 올려 볼게요. 하나, 오! 올라가셨어요. 근데 여기 실이 이렇게 구부정한 걸 보니까 균형이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. 여기만 실이 좀 긴가 봐요. 나머지는 좀 팽팽해요.
네, 그리고 3단계는 바로 이 플라스틱 안경통입니다. 바로 한번 올려볼게요. 다리 끊어지진 않았고, 여기가 일단 제가 보기엔 너무 기니까 이쪽 위주로 무게를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쓰러지니까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. 와, 여러분 이거 봐, 이거 봐요. 박스네? 아, 안 되는 것 같은데요? 아, 근데 균형을 잘 맞추면 될 것 같긴 한데. 성공했다. 여러분 균형을 아주 잘 맞췄더니 안경통까지 성공을 했습니다. 그 외에 비교적 무거운 물건도 올려놓았는데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. 애초에 실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더 어려웠죠.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완벽하다시피 균형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. 아까는 이렇게 작은 막대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큰 막대를 사용했어요. 네, 크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. 이 친구는 아무래도 처음에 만든 거다 보니까 막 이런 실의 길이를 맞추거나 나무의 이런 각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서툴렀어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대칭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도 올려놓으면 굉장히 대칭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을 올려놔도 무리가 간다. 그냥 이 실이 핸드폰을 못 버티는 걸 뿐이에요. 이 구조물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위와 아래를 나눠서 생각해봅시다. 먼저 위에 이 구조물은 중력에 의해 바닥으로 떨어져야 합니다. 하지만 정지해 있죠? 그렇다는 것은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인데 그 범인이 바로 실입니다. 이 실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죠. 이는 사실상 이 구조와 같은데 더 쉽게 낚시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.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을수록 또는 무거운 물고기를 잡을수록 이 실에 가해지는 힘은 커질 겁니다.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합니다. 만약 실이 인장력을 버티지 못한다면 끊어지고 말겠죠. 그리고 버티는 실에 의해서 이 구조물 또는 낚싯대에도 힘이 가해질 겁니다. 이때 한쪽은 인장력이, 한쪽은 압축력이 가해질 것입니다. 너무 무거워서 이 힘을 버티지 못한다면 그대로 부셔지고 말겠죠. 그리고 이 세 개의 실은 실제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실이 너무 약해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. 한 이 정도 크기면은 제 생각에는 한 책 정도? 이 정도 두께의 공책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올려놓으면